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진중 세례식에선 훈련병 607명이 세례를 받고 기존 세례자 302명의 기독 장병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,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침받는 시간입니다. 조국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. 이날 세례식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장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례를 주고 남은 군 생활을 신앙으로 이겨내길 기도했습니다. 세례를 받은 한 훈련병은 신선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오늘의 기억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